자,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야. 그럼 이렇게 쓰면 돼. A, B, C. 세 수니까. 그런데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A, B, C를 만들 때 규칙이 있어 없어? 당연히 규칙이 있지. 왜? 등차 수열이라고 말해줬잖아. 그래서 내가 이 B하고 C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, 이렇게 할때 더하기 D, 이렇게 할때 더하기 ED. 이렇게 써보고 싶은 거야. 왜? 무슨 수열이라서? 등차 수열이라고 줘서 그런 거야. 그래서 ABC라고 안 쓰고 A, 그 다음에 A 플러스 D, 그 다음에 A 플러스 ED. 이렇게 써봤어. 돼, 안 돼? 괜찮잖아. 왜? 등차 수열이니까.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차이점이 뭐야? 얘는 미지수가 몇 개? 근데 얘는 몇 개? 두 개지. A하고 D 두 개. 미지수 하나가 줄었어. 좋은 거야.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줄여야 돼.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다고. 알겠어? 자, 그런데 잘 봐. 이렇게도 써도 되고, 만약에 가운데의 숫자를 만약에 A로 세팅한다면 그 다음 거는 A 플러스 D가 되고, 그전 거는 뭐가 되겠어? A 마이너스 D가 되겠지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너네가 외워둬야 돼. 자,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다. 그러면 A 플러스 D, A 플러스 ED 이렇게 써도 되고, 그리고 두 번째로 가운데를 A다가 두고 그 전께 A 마이너스 D, 그 다음께 A 플러스 D 이렇게 써도 돼. 근데 이두 개에 이렇게 아무거나로 풀어도 답은 다 나와. 그런데 위에 밑에 거는 뚜렷한 장점이 하나 있어. 다 합치면 문자 하나가 사라져. 합쳐봐. 그럼 D가 사라지잖아. 3A가 남잖아. 그치? 합이라는, 지금의 문처럼 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2번처럼 놔야 편해.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냐면, A가 양수고 D도 양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A하고 A 플러스 D, A 플러스 ED는 다 뭐가 돼? 전부 다 양수가 되지. 즉, 양수만 내가 처리하고 싶을 때는 1번처럼 해야 편해. 왜? 이 A 마이너스 D는 만약에 D가 더 크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. 양수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1번을 쓰는 게 편하다. 당연히 쉬운 문제는 대부분 2번으로 나와. 오케이? 자,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합이 나왔어. 그럼 얘는 그냥 A, A-D, A+D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. 합이 18이래. 세개다 더하면 뭐야? 3A지. 그게 18이야. 그럼 A는 바로 나오지. 6이야. 그럼 이 셋을 이제 어떻게 쓸 거야? 6. 6-D, 6+D 이렇게 쓰면 돼. 구했으니까 써도 돼. 그 다음에 곱이 192래. 그럼 이거 곱해. 곱해. 이게 192래. 그럼 답은 나오겠지. 당연히 지금 문자가 D 하나밖에 없으니까. 6으로 나누면 6, 3, 18, 6, 20이잖아. 그치? 6, 22. 자, 그래서 여기 전개해주면 6 마이너스 6 플러스 36 마이너스 D 제곱이고 이게 32다. 그럼 이게 1로 넘어오고 D 제곱 1로 넘어가면 D 제곱은 얼마 나와? 4 나오네. 그럼 D는 얼마야? 플러스 마이너스 2지. 플러스 마이너스 2지. 그러면 잘 봐. 내가 세수를 지금 A가 6 나왔어. 그럼 6 마이너스 D, 6 플러스 D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. 지금 이 상태지. D가 2라면 4, 6, 8 이렇게 나오겠지. D가 마이너스 2라면 8, 6, 4 이렇게 나온다고. 숫자 3개를 구하라고 했잖아. 그럼 4하고 6하고 8. 이 밑에 것도 8하고 6하고 4. 같은 얘기 아니야. 세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. 뭐세 수를 누가 큰 차례대로 구하래? 그런 거 아니잖아. 그치? 세 개의 수니까 똑같이. 4하고 6하고 8이요. 답이야, 그게. 됐어?